자유로운 반갑습니다. 저희는 2019년 3월 13일 현재 시간으로 약 19시 40분 정도입니다. 저희가 좀 45분경에 만나가지고 지금에서 마사지를 받으러 갈 예정입니다. 지금 보시는 호텔은 임페리얼 호텔에서 5성급의 표시를 갖고 있거든요. 베트남 전통 양식의 그 전형적인 트레디셔널을 갖고 있는 그런 호텔입니다. 예, 저희 위치가 예, 사실은 이제 오늘 여기에서 아까 이제 이쪽으로 가보려고 하고 이쪽에서 시푸드를 좀 먹어볼까. 아 이쪽에 이제 저 동바시장 이쪽에 가서 이제 상설 야시장이 이쪽에 개설이 되는 데인데 이쪽에서 한번 요거 햄버거 길거리 음식하고 요 기념품 가게 이렇게 해서 볼 예정이에요. 이쪽으로 이제 쭉 가면 빅시 있는 마트까지 저희가 계산을 했었는데 그거 부분은 뭐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. 시간 가용한 상태를 여부를 봐서 하고 내일 있는 이제 이쪽에서 이렇게 이동을 해서 후에 왕궁으로 임페리얼 시티 있는 후에 왕궁으로 갈 예정입니다. 그래서 오늘 그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. 이쪽에 이제 안에 로비입니다. 로비의 형태는 기본적으로 5성급에 맞춰서 프론트에서 베트남 전통 양식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. 이쪽에서는 이제 각종 컨퍼런스 룸, 그다음에 임페리얼 호텔의 조식, 그 다음에 이제 실내 야외 수영장, 그 다음에 이제 스파를 할 수 있는 거, 그 다음에 이제 카지노 클럽, 이렇게 이제 라운지, 스카이 라운지 스타일하고 같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. 이쪽에서는 이제 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전통 의상들을 팔 수 있는 그런 구조라서, 내부 구조는 깔끔합니다. 그냥 보통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정도, 규모를 갖고 있고, 이쪽에서는 이제 과거에 다녀간 분들이 예, 기념사진 촬영을 했던 거, 로얄 스파로 가는 뭐 문도 있고, 그래서 대부분은 뭐 깔끔하고, 그런데 좀 이게 시설은 약간 오래된 것 같습니다. 저희가 해보니까 건축 여기가 127객석인가 8객석 정도 나오는 걸로 저희가 돼 있고 해서, 건축도는 좀 오래됐지만 그래도 베트남의 전통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그 호텔들이라 꽤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라운지도 뭐 그렇게 크게 무리 없이 지금 평탄한 수준을 보이고 있고 또 가이드를 포함해서 한국말은 조금 어렵지만 영어로 일부 좀 소통이 될 수 있어 갖고 되고 와이파이도 무료로 처음에는 이제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큰 적이 없이 가능할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조금 기다렸다가 저희가 바로 이동을 하면서 하고 아무래도 이제 이쪽에 오늘 습도도 그렇고 좀 약간은 좀 후덥지근한 건 사실입니다. 날씨 자체가 약간 습한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옷차림이나 복장은 이제 현지에 맞춰서 하는데 그렇게 덥다고는 느끼진 않습니다. 우리나라 이제 여기 최고 온도가 한 31도, 23도, 25도에서 그 정도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나라 여름 정도 생각하면 습기 없는 곳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이쪽에서 이제 뭐 볼 수 있는 것들은 이제 호텔 주변의 음식점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. 이게 이제 도심형의 한 호텔이기 때문에 뭐 이동 거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매우 가깝고 편합니다. 그래서 뭐 이쪽에서 이제 각종 뭐 회사들이 이쪽에서 이제 같이 투어를 연결해서 상품을 판매하고 또 유지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큰 문제 없으면은 저희도 오늘 여기서 이제 마사지 코너하고 이동을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잠시 좀 한 5분 정도 시간 여유가 있어서 기다려본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한번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. 이쪽 자체에서 이제 뭐 여기 해당되는 잡지 내용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신 내용들이 있으면 신문도 똑같이 이제 기재가 돼 있어서 읽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로서는 뭐 이렇게 그냥 중간 정도, 중상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같이 오늘 일행하고 준비하면서 다음 코스로 이동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